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제키의 안무 탑3를 뽑는 날입니다. 저는 14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고요. 저는 제키 팬이에요. 제이슨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곡들을 보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순위를 매긴다고는 매겨봤는데 이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나름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율점을 또 한번 보고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했던 우리 그 주제들보다는 네. 여기서는 그래도 생각이 좀 많이 겹친 편이에요. 아, 그렇죠. 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요 정도로 많이 겹친 게 아마 있죠. 걸그룹과 확실히. H.O.T.에서는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웠죠. 갈렸어. 이거다 이거다. 갈렸어. 하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합의점이 금방 찾아졌습니다. 모아진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실은 요 3위를 가지고 고민이 좀 많았어요. 뭐 컴백이 있었는데 컴백이 맞느냐 아니면 뭐 탈출이 맞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뽑은 거는 3위가 탈출입니다. 그만 좀 떠들어 이렇게 3위를 탈출을 뽑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곡에 우리가 유명세만 놓고 이야기를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곡에 유명세만 놓고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컴백이 뭐가 모자라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탈출에서 보여줬던 뭔가 그런 댄스의 그런 뭐랄까 요런 틀! 제키는 춤을 이렇게 춥니다라는 그런 틀을 보여줬던 그리고 가장 춤다웠던 춤이라는 느낌이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탈출이란 곡을 굉장히 높게 사는 편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저도 탈출한 춤도 많이 보고 저는 이제 제키 팬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제키가 나오면 무조건 녹화부터 때렸어요. 아~ 그래서 정말 많은 자료를 갖고 있었고 어허. 예능에서부터 그 혹시 다 가지고 계시나요? 네. 오. 예능에서부터 다 이제 녹화를 했어요. 예능에서도 옛날에는 꼭지꼭지마다 나와가지고 그 노래 부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것까지도 왜냐면 그 춤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을까봐. 근데 이렇게 오늘 다시 설명하면서 디테일하게 네. 본 건 처음인데 이렇게 어려웠구나. 근데 제 기억 속에서 어려웠다는 생각보다는 좀 안무가 파격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세게 가야 된다. 노래도 강렬하니까. 그렇게만 느꼈지. 그리고 이 노래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냥 그 정도 제가 좋아하는 학원별 곡급의 임팩트가 아니라서 대체 학원별 곡이 몇 번 언급이 되는 줄 모르겠어요. 진짜 형 어디 학원 다니셨어요? 학원별 곡 매니아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루다가 얘기해 주는 걸 보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네네 네. 그렇다고 해서 컴백이 뭐가 모자라진 않아요. 모자란 네. 건 절대 없는데 탈출은 춤을 이야기하기에는 탈출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탈출을 3위로 꼽았습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은 이름빨이 좀 살짝 떨어지지 없죠. 않나? 네.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없죠. 모르시는 분들도 태반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네. 있어가지고. 뭐 아시는 분들이나 좀 알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수가 있는 게 3위 탈출이었습니다. 자, 2위는요? 2위는 어떻게? 아... 어떻게 날 두고 날 가나? 요거는 딱히 이견이 없었어요, 우리 둘 다. 그냥 뭐 로드파이터는 뭐 노래도 멋있고 네. 춤도 멋있고 일단은 바로 하이바 벗고 바로 엑시브 타야 될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너무 좋았어요. 이게 그리고 이 안무가 굉장히 어려운데 눈에 남아요. 어려운데 기억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대각선으로 서가지고 이거 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이 앞전에는 한 번도 그런 구성을 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딱 한 명의 댄스 브레이크를 주기 위해서 그거를 사선으로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대개는 다들 그냥 뒤에서 이러고 있거나 그렇죠. 앉아있거나 안 보이게 앉아있고 한 명 핀 조명 주고 그 사람이 혼자 백다운을 한다든지 맞아요. 개인기를 보여주는 게 있었다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줘가지고 한 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여기서 이걸 프리스타일을 한다는 거 그걸 멤버들을 일어나서 사선으로 보여주는 네.
이렇게 그걸 하고 있을까? 이거 여러분 나중에 제이슨님께 추억의 댄스 한번 부탁 한번 꼭 드려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로드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곡도 유명했고 안무도 구성이 너무 좋았고 너무 멋있는 그런 곡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못 봤던 디테일들도 있는데 같이 문제 보면서 이거 좀 생각보다 많이 좋은 부분이 있어서 많이 놀랐었던 그런 곡이 2위 로드파이터였습니다. 로드파이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워낙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제키하면 또 사실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 그쵸. 어쩌면 뭐야? 딱 물어보면 로드파이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대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강하니까 안무도 강하게 바로 나오고 그러니까 각인이 돼서 되게 킬링 파트들도 여러 군데 또 포진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좋았던 로드파이터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위를 뽑기 전에 이 1위를 뽑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이 안무를 보면은 일단 노래를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하고 제키 노래에서 사실 이 노래 제일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이 노래 안무가 제가 봤던 제키 안무 중에 외우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외우기가 힘들었다. 체력적으로도 체력 소모가 엄청나고 네, 이만한 간지 살리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추면 되게 뽀대가 나더라고요. 뽀대가 난다. 저는 구성이 되게 좋아서 되게 좋아가지고 요거를 1위로 놓고 왔습니다. 1위는요 제키의 무모한 사랑입니다. 철없는 사랑.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는 구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 곡이 되게 좋다라고 많이 느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나는 그런 동작들 있잖아요. 이런 건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후 뭐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났는데 다른 부분들도 볼 게 되게 많아서 생각보다 되게 좋았다라는 거. 저는 이 안무 보면은 처음부터 간지가 나요. 처음 시작이 돼. 뚜뚜뚜뚜뚜 저는 요거를 뚜뚜뚜 빵 나왔다가 빰 빠밤 하는데 그거를 각을 다 맞추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안 봤어요. 근데 형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같이 보니까 그게 그래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무모한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네, 많이 봤는데 그 처음 시작할 때 대형 자체를 일자로 안 시작하고 삼각형으로 시작을 해요. 아 그렇구나. 꼭지점을 찍어놓고 근데 그게 여섯 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섯 명이면은 한 분이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둘 셋이 되는데 여섯 명이니까 하나 둘 셋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안정적인 거지. 그러면 사람들 눈에 다 보이고 멤버들이 다 보이고. 그런 디테일을 또 보실 줄 아는 그런 네. 남자. 첫 번째 줄이랑 세 번째 줄은 똑같은 동작을 하고 두 번째 줄이 다른 동작을 하면은 이게 완전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저는 이렇게 딱 삼각형으로 서서. 네. 그러니까 뭔가 규칙적이기도 하고. 실은 무모한 사랑이 제키 곡 중에서 가장 히트친 곡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3집의 이제 후속곡으로 활동한 건데 신나긴 되게 신나. 네. 실은 컴백이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곡일 수도 있는데 무모한 사랑이 생각보다 근데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굉장히 인지도는 높은 그런 곡인데 춤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다. 네. 춤이 왜냐면은 이게 댄스 브레이크가 없어요. 일단은 보시면은 댄스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혼자 나와서 추는 동무 있잖아요. 로드파이터라든지 화건별곡도 백다운을 하는 게 혼자 나와서 이제 댄스 멤버들이 하잖아요. 근데 무모한 사랑은 없어요. 무모한 사랑은 나와서 정갈차기하고 끝나요. 그렇네.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스타일이라서 약간 군무의 느낌이 좀 있어서 좀 확 오는 게 없고 그리고 후렴 부분이 뭔가 확 기억에 남는 게 없다. 맞네. 그건 있어. 근데 전체적인 구성 때문에 요거는 1위로 놓고 그러니까 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1위로 놓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추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제키 여러 개 춤을 다 연습해봐서 쳐봐도 무모한 사랑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렵지만 이것도 이게 합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어. 이 숫자가 없으면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도입부에 이제 발을 한번 크게 차잖아요. 도입을 네, 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앞에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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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훅 할 때 확 차야 되는데 그 앞에 빠빠빠빠빠 그 스텝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런 디테일한 네. 간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간지가 잘 안 나. 사실 근데 발만 잘 차면 멋있어 보인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후 야,
다음에 댄스 커버 한번 여러분 꼭 부탁 한번 드려보세요. 이건 무모한 사랑. 예, 이렇게 털없는 사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키의 탑3를 뽑아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끼리 그래요. 실은 이게 말이 좋아서 무슨 탑7이고 뭐 이런 거지 저희끼리 그냥 썰이에요. 그냥 웃고 떠들고 우린 나는 이게 좋다 너는 이게 좋냐 이거 하는 그런 건 여러분들 생각과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건 저희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제키 팬이에요? 안티가 아닙니다. 아, 저는 제끼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H2 팬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실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게 몇 개월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저희가 여기 들어온 지. 감금된 지 한 3시간 넘은 것 같아요. 3시간이요? 아, 계산을 되게 잘못하시네요. 한 4시간 된 것 같네요. 밥 먹고, 네. 이야기 조금 하고, 네. 제가 봤을 이야기도 오래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3시경부터는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다 5시간가량을 지금 이 안에 있는 건데, 어쩐지 약간 여기가 미간이, 제가 여기 미간이 많이 흔들려요. 이게 산소가 좀 부족해서. 네, 네,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JTB랑 루라이 댄스 연구소 이거 콜라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은근히 많이 하셨거든요. 1년 전에. 네, 1년 전이었는데, 저희가 그 약속을 좀, 저희가 이거를 띄엄띄엄 올리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뭐 네. 겨울에 하나. 네. 저번에가 사실 파일럿이잖아요. 반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서. 네. 그때 형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해보고, 망하면. 하지 말자. 다른 거 하든지,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 이거 잘 돼서, 나름에. 그래서 또 한번 진행을 해봤으니까 이게 시리즈물로 굉장히 길게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14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였고요. 저는 제키 팬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